저는 가족들이 없거든요. 뭘 보고 친구가 다르자는지 정신을 못 차리시는 거예요. 특별한 건 없었고 아마 전기요금이 나온 날일 거예요. 폭염 속에 벌어진 주민연쇄 쇼크 사건의 비밀은 무엇일까? 취재팀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. 사건 발생 몇 달 전 주민들이 공동으로 구입한 물건이 있다는 것. 그리고 사건을 벗어난 유일한 단 한 사람. 저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. 정말이에요. 진실은 이랬다. 공동 구매하면 더 싼 거 맞지? 근데 이거 왜 이래? 같은 회사 제품인데 왜 가격이 다르지? 비싼 거 백화점 들어가는 거 아니야? 에너지 효율 등급 때문이에요. 비싼 건 1등급, 싼 건 3등급. 네, 됐어. 같은 물건인데 왜 비싸게 사? 에너지 효율 뭐 그런 거 상관없어. 난 가격 착한 3등급. 101호는? 저요? 1등급으로 할래요. 이게 에너지 효율이 좋으니까. 결국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서로 다른 등급의 에어컨을 구입한 주민들. 그리고 자기 전기요금 얼마 나왔어? 정말이야? 그래? 101호는? 저요? 전 하루 평균 소비 전력을 비교했을 때 1등급은 약 3.3kWh, 3등급은 약 4.33kWh. 이를 한 달로 계산하면 99kWh, 그리고 130kWh. 즉, 한 달 비용은 1등급 약 33,000원, 3등급은 약 51,000원을 더 내야 한다. 따라서 이렇게 여름을 보내면 한 달에 18,000원, 연간 72,000원 정도 전기요금이 절약된다는 사실. 당신의 에어컨은 몇 등급인가? 그래, 결심했어. 아, 죄송합니다. 아직 없으니까 이제. 정말 모르겠어요. 아, 좀 딴 얘기 좀 해봐요. 아, 뭐야? 힘 좀 불고. 거기다 물지 않고. 벌레다 이거. 자, 여기 조금만 더 신나게. 이거 맞는지 너무 피곤해.